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정 교수 딸의 7대 허위 스펙을 그대로 인정했고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됐고 추징금도 1억 3,800여만 원에서 1,061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격려, 서울대 인턴 허위 격려, 카이스트 인턴 허위 격려, 공주대 인턴 허위 격려, 단국대 인턴 허위 격려, 부산호텔 인턴 허위 격려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7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 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면서도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 지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강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다.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실망스럽다. 정치적인 판결이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 등 보수 성향의 기사 댓글에는 정의는 살아있다. 사필 규정이다. 끝까지 반성을 안 한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응분한 조치를 취하라 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TV 오두환입니다.